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유홍차가 이렇게 많이 폈어요. 정말 예쁘죠? 한나름 폈습니다. 계속 제가 한쪽으로 유인해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빨리 가지는 않네요. 제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고 있어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저기에서 좀 멋있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계속 얘네들을 이렇게 유인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근데 가다가 얘네들이 반항을 해요. 제대로 안 가고 자기들 맘대로 막 뒤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지금 막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저쪽으로 좀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용처 이쪽으로 많이 갔죠.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지금 얘네들을 다 유인하고 있는데 착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예쁘죠? 아직도 저희 꽃밭은 화려하답니다. 코스모스를 이렇게 잘라주는 애, 이렇게 이제 다 지는 거 잘라주는 애, 안 잘라주는 애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잘라주니까 확실히 코스모스가 튼실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늦게 제가 씨 뿌린 배기로 여기 틈새에서 제가 씨가 막 남아서 그 비에 젖어가지고 그냥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뿌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펴가지고 꽃이 너무 예쁘죠? 백이롱이에요. 얘는 분꽃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냥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노란 코스모스. 이렇게 얘네들도 씨가 떨어져서 지금 여기서 난 거예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너무 이쁘죠? 광양표입니다. 광양표. 저쪽으로 제가 또 심어주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또 자라서 씨에서 발아돼갖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 안쪽에는 메리골드. 여기 이렇게 꽃 범의 꼬리. 꽃이 여전히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천일홍. 이쁘죠? 천일홍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으면 이렇게 굴락을 이루고 있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제일 처음에 심은 애, 뒤에는 이제 아직 어려요. 저 안에 채송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밖에서 보는 맛이 더 좋은데요? 여기는 이제 백일홍. 여기 밖에서는 백일홍만 보이죠? 아, 예뻐. 이 담장 너머에서 보는 요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주차장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와, 나팔꽃은 지금 한 포기가 얘는 진짜 엄청 오래가고 너무 예쁘죠? 지금 요거 뿌리 하나예요. 요거 하나가 이거 보이시나요? 그렇지? 요 한 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얘는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나팔꽃 색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이 예쁘죠?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 나팔꽃도 한몫하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봉숭아가 보이네요. 겹봉숭아. 아, 진짜 봉숭아도 계속 이렇게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는 맛이 더 좋네요. 진짜 백일홍도 예쁘고. 와, 여기 장미 한 송이, 장미 봉숭아가 아주 유독 아주 눈에 확 들어오네요. 여기 그죠? 진짜 장미꽃 닮은 장미 봉숭아. 겹봉숭아도 예쁘고. 와, 노란 민들레 진짜 존재감 있네요. 진짜 예쁘다, 그죠? 어떡하면 좋아. 얘는 자기도 예쁘다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도 예쁜데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 진짜 다 이뻐, 다 이뻐. 어떡하면 좋아. 와, 얘 지금 나무 하나거든요, 이거? 이 색깔? 이것도 귀하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없는데, 이것도 지금 나무 외목대로 크고 있어요. 저 밑에 보면, 저 외목대잖아요. 나무 하나가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얘 씨 진짜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큰 애들. 제가, 강릉에 갔을 때 이렇게 얼굴 큰 애들 봤을 때 그랬더니 우리도 큰 애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이 큰 애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뻐 진짜.
씨를 이제 찬바람 나고 그러면 늦가을에는 이제 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내내 보니까 씨가 안 맺더라고요. 저 안에 이제 메리골드 여전히 예쁘답니다. 다할리아도 끝없이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요거 얘가 이렇게 이파리가 없이 벌레의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은남국화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진짜 끝없이 버들막한 저는 끝없이 꽃을 보여주고 실망을 안 시킵니다. 저기도 제가 물 길러 내려가는 길목이거든요. 봉숭아 심었더니 지금 봉숭아 심은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진짜 어쩜 저렇게 풍성하게 피죠. 봉숭아는 여러 개 심는 것보다 하나씩 단독으로 심는 게 더 튼실하게 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배풍등. 배풍등도 끝없이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개, 코스모스, 문빔, 물빔. 얘네 지금 안 잘라줬더니, 요 보세요. 끝을 잘라주면 저 새순이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되게 건강해요. 이것도 다 잘라줘야 되겠네요. 와, 바늘꽃 보세요. 바늘꽃. 밖에서 보는 전경이랍니다. 와, 진짜 끝내주죠? 아, 이쁘다. 진짜 바늘꽃. 체리. 세이지. 세이지도, 근데 얘는 생각보다 꽃이 그렇게 풍성하게 안 피더라고요. 이제 여기 외성종. 분홍색, 진 분홍색. 바늘꽃도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있고요. 얘 부처님 꽃인가. 꽃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바늘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건 진한색, 요거는 연한색, 핑크는 핑크색대로, 진한색은 진한색대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바늘꽃 진짜 매력있습니다. 아, 이쁘다. 지금 점심시간에 제가 또 꽃밭에 지금 이렇게 왔어요. 여전히 예쁘죠, 봉숭아? 우와, 핑크색. 어머, 여기 신기한 거. 여기 분홍색 나무인데 이렇게 투톤으로 봉숭아입니다. 봉숭아 이렇게 한 꽃에서 이렇게 이거 분홍색인데 이런 색도 나왔어요. 아유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장미 봉숭아 여기는 엄청 많이 폈네요. 와 진짜 봉숭아를 닮은 어머 얘는 계속 이렇게 피는구나. 새삼스러운 게 아니네. 이렇게 피는 거 맞아요. 아우 이뻐 진짜 봉숭아. 봐도 봐도 예쁘고 진짜 예쁘죠? 이렇게 코스모스를 잘라주니까 계속 싱싱한 요 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건강하게 코스모스 얘 만약에 이거 안 잘라줬으면 진작에 이게 태아가 될 거예요. 왜냐면 보니까 꽃이 질 때 얘 꽃대류를 안 잘라주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라주니까 코스모스가 여전히 예쁘게 제가 보고 있답니다. 진짜 예쁘죠? 저희 꽃밭에 마타피아 있어요. 제가 마타피아 이거 화분에도 안 심고 그냥 여기 땅에다가 심어놨거든요. 근데 얘는 월동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집으로 들여가야 되는데 아우 예쁘죠? 진짜 마타피아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 데려다 심었어요. 예뻐 예뻐.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봉오리. 어쩜 꽃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마타피아 폭죽촌은 한참 꽃 피더니 지금은 그냥 이대로 되어 있어요. 아 예쁘다. 꽃범의 꼬리. 자금성은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아우 얘들 물을 엄청 좋아하던데. 예, 물을 안 줘서 그런가? 조금 물이 고파하네요. 노란 공이. 와, 대박. 채송화가 그냥 엄청 많이 피었네요. 코체리카도 그냥. 와, 이쁘다. 요거 채송화. 요거. 겹봉숭아. 아니, 겹채송화는 지금 빨간 거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노란색. 노란색, 핑크색. 얘네들이 조금 힘들어 하네요. 그죠? 얘네들이 지금 막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예쁘대요. 여전히 화려하고 예쁘답니다. 봉숭아는 이제 점점
꽃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화려하고 예쁘죠? 저희 꽃밭. 어머나, 자색 꽁잎 이름인가? 얘가 이제 꽃이, 어머, 얘 꽃이 진짜 빨리 피는 것 같아요. 얘 벌써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아우, 진짜 너무 예쁘다, 얘. 꽁잎 이름이에요, 자색. 꽃이 저기보다, 그냥 꽁잎 이름보다 진한 것 같아요. 꽃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지금 제가 요런 화분에다 심어놨거든요. 요렇게 풀분에다 심어놨는데, 지금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벨리아도 계속 잘라주니까 잘라주면 꽃이 또 올라오고 얘는 습근 코스모스는 그냥 안 잘라줬어요. 씨 많이 떨어지라고. 그래도 그냥 꽃은 알아서 계속 피고 주고 한답니다. 벨벳 찔레장미는 계속 이렇게 또 지금 피는 시기인가봐요.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피고지고 나무도 많이 커졌어요. 진짜 지금 많이 커졌는데 얘를 자리를 못 옮겨서 아따가워 아버지. 그냥 요 상태로 올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피고지고 있는 벨벳 찔레입니다. 버베나도 여름을 엄청 힘들어 하더니 이제 지금 피는 계절인가봐요. 꽃이 예쁘게 피고 있죠. 핑크색도 있고 보라색은 이제 피었다가 지웠나봐요. 지금 여기에 봉숭아도 한참 피고 있습니다. 지금 한낮이라서 얘네들이 더운가봐요. 물이 좀 고픈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에는 다리아도 있고 자금성도 있고 가자니아. 많이 힘들어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노란색, 흰색 아주 예쁘게 피어주고 있네요. 와, 저거 운남국화가 조금 물이 고팠나봐요. 애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여기 이렇게 물이 고픈 것 같아서 어제 물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아, 나쁜 사람. 누가 또 이렇게 담배를 피고 여기다 담배를 이렇게 버렸을까요? 일단 여기다 내놓으면 으차! 여기다 내놓으면 이따 줬으면 되니까. 이렇게 운남국화도 한참 피고 있고요. 이 벨가못 보세요. 얘가 봄에만 피고 꽃은 안 피는 거죠? 근데 엄청 이렇게 컸어요.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하고 가을에 꽃은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있다가 겨울을 맞겠죠? 이거 백일홍은 제가 완전히 잘라줬어요. 너무 막 밑에가 말라가지고 요거예요. 요거 요 색깔. 얘가 또 올라올까요? 싹이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밑에서 싹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얘 씨 하나도 안 맺혀갖고 씨를 못 받았는데 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라나서 꽃을 피워줄지 모르겠어요. 그 대신 더 예쁜 애가 있잖아요. 얘는 하고 이제 얘도 꽃봉오리가 생기고 있어요. 요거 요게 당국화인지 요거 피고 있고 요 이쁜 애 있잖아요. 요거 미니 백일홍. 얘 진짜 꽃 엄청 이쁘네. 얘는 제가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얘 집중적으로 물 먹을 수 있게 어제도 줬죠? 아침에도 줬어요. 그래서 물을 듬뿍듬뿍 먹이면서 얘는 진짜 잘해서 씨를 잘 받아야 되겠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요렇게 또 요렇게 모르겠어요. 또 요렇게 컬러가 여러 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처음 필 땐 요게 지금 처음 이렇게 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점점 지면서 요렇게 되는 건지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고만 봤어요. 이거 씨앗 잘 받아야 되겠어요. 여전히 예쁜 장미꽃. 이야.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뻐요. 여기 송엽국도 살았어요. 제가 그 강량에서 많이 데려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얘네들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여름에.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송엽국 여기도 살아서
여기도 살아있고, 아우, 예쁘다.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예쁘죠? 여기도 살았고, 여기도 살아있어요. 예쁘죠? 생각보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샤프라. 너도 샤프라. 얘가, 꽃이 피고, 이렇게, 이런 애들 안 잘라주니까 꽃이 계속 안 올라와요. 그래서 다 잘라주니까 또 꽃이 올라옵니다. 여기 샤프란. 너도 샤프란. 대머리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힘겨운 여름을 보낸 아이들. 이렇게도 살아있으네. 너무나도. 고마운 꽃들이에요. 잘 이겨내줘서. 그래서 이렇게 또 꽃을 봅니다. 아유, 대머리 꽃 너무 예쁘죠? 색깔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어머나, 여기 또 풍노초. 풍노초도 많이 죽었어요. 얘 지금 두 개 심어놨었는데 지금 요거 하나만 살아있고, 여기 핑크색 겹 풍노초도 두 개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얘도 죽고, 혼자 있던 애도 죽고. 요거는 딸기꽃. 저기 숫잔대는 여전히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를 어떻게 가지를 쳐줘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나비수구 계속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물에다 아예 그냥 담궈놨어요. 얘 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물을 막 제때 못 먹으면 얘가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그냥 물에 그냥 담궈놔버렸어요. 예쁘죠? 가자니하고 여전히 예쁘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점심시간에 나와서 오랜만에 우리 꽃밭에 있는 꽃들, 여기는 지금 나중에 제가 여기 풀 뽑아내고 심은 아이들이에요. 봉숭아 계속 예쁘게 피고 있죠? 여기 멀리서 보면 너무 예뻐요. 뿌듯하게 이렇게 보이는 봉숭아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여기 핑크색도 요 겹봉숭아인데, 아, 진짜 예쁘죠? 근데 물이 엄청 고픈가 봐요, 아이들이. 아, 너무 뜨거워서 시들시들합니다. 이따 저녁이 되면 또 싱싱해지겠죠? 또 이렇게 이제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와서 세시와 꽃을 봅니다. 아이고, 예쁘다,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쪽두리 꽃. 이것도 강릉에서 하나가 딸려온 아이예요. 예쁘죠? 초와 꽃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러 갈까요? 저녁에 퇴근하고 또 왔습니다. 초와 꽃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귀엽고 얘는 오늘도 못 보고 그냥 가네요. 이렇게 저 소다맘은 아침 출근하면서 아침에 한번 와서 보고, 점심때, 요즘에는 점심때도 엄청 뜨겁더라고요. 엄청 뜨겁다 보니까 꽃 보러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아서 왔는데, 핸드폰이 이 영상 다 찍어보지도 못하고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퇴근하고 또 인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아, 진짜 이 붕꽃 너무 예쁘죠? 어떻게 노란색에 이렇게 핑크색이 있는, 투톤이 있는 이 붕꽃은 보면 볼수록 진짜 어떻게 꽃잎 색깔이 요렇게 각양각색이에요.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한 줄기 들어가네, 또 요렇게 들어가네. 정말 너무 신기하죠? 또 요건 요렇게 생겼네요. 정말 예쁜 붕꽃, 정말 매력 있습니다. 제가 요거 꽃씨 많이 받아 놓을게요. 꽃씨가 지금 이제 하나씩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꽃들로 인해서 보시는 님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